오피셜 이슈토 오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 많이 오죠? 네,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시장에 비도 많이 내리고 맞습니다.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어쩜 이렇게 센스 있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3%까지 빠져 있는데요. 이런 시장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좀 탈출구 또는 잠시라도 좀 이 비를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어떤 섹터 찾아볼까 했는데 마침 오늘 팀장님께서는 자율주행 쪽하고 리오프닝을 좀 이슈로 잡아오셨어요. 일단 자율주행 이야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이 대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모빌리티 기업들은 자율주행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던데 현재 또 기업들 투자 현황은 어떤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대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네.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제 기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강남과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그 4단계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4단계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단계가 0단계부터 5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눠져요. 네.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사람의 개입이 아예 없는 겁니다. 4단계는 거의 다 자율주행이 하는데 아주 위기 상황 아니면 네. 뭔가 고장 났거나 이럴 네. 때만 인간 개입이 살짝 있는 게 4단계예요. 그래서 4단계 자율주행을 실증한다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율주행 택시가 8월부터 강남 전역에서 운행이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운전자가 아예 없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비상운전자가 탑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상운전자가 비상시에는 조작을 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아예 이제 운전자 탑승이 없는 이런 자율주행도 천천히 단계적으로 실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3단계에서 4단계 초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유럽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미달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자율주행 특허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서 2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부분의 성장 속도는 네.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조금 더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또 카카오 모빌리티도 자율주행 철학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판교에서 자율주행 전용 차량 한 대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네. 연내 국내 자율주행 운행 가능 지구 전역에서 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이제 운행에 실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도 이 자율주행 산업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차에 대한 상용화 서비스를 이뤄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7년이면 현재로부터 5년 뒤거든요. 5년 뒤에 그럼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많이 도로를 활보할 것이냐?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그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상암, 판교, 세종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네. 이 시범지구가 한 2배 정도 하반기부터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테스트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관련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좀 파악은 하긴 했지만 한국의 자율주행 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차량에 적용되는 건 2단계 정도밖에는 적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급차에 적용되는 수준인데 2단계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네. 속도를 유지하는 정도 앞에 뭔가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차량 간격을 벌리는 네. 이 정도가 이제 2단계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차량에는 이제 3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단계까지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각국의 자율주행 경쟁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레벨이 뭐 미국 다음에 유럽 다음에 한국 이런 식으로 등급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모두 다 이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근처에 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국도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쪽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국 쪽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봇, 뭐 4차 산업,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5G 네, 이런 부분, 그 최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겟점을 신기술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기술이 뭐 한국을 조금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국내 업체는 좀 위협이 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애플도 자율주행 시장 좀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해서 네네. 여쭤본 거고요. 참 그런데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돌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5단계 정도 된다고 쳤을 때 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제 졸고 있네요. 운전하는데 차가 네. 운전자가 그렇게 시험 보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단 영상들이 돌던데요. 네. 이런 게 이제 돌발 상황 이런 것들 예측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들 걱정들은 어떻게 좀 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은 극복해 나가야 될 난관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안전이죠. 네. 네, 안전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소한 위험에도 반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에 뭐 비닐봉지가 있다. 네. 이러면 운전자는 이거 뭐야? 하고 그냥 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판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속도 해야 되고 서행도 해야 되고 카메라로 저게 뭔지 잡아야 되고 네. 봉지라는 게 확인이 돼야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갔다 섰다를 별것도 아닌 것에도 반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한테도 이건 좀 방해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스무스하게 좀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별게 아니다라는 네. 것을 바로바로 인식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차의 운전 패턴은 뭐 다릅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경험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사실상 지도가 다 들어가 있고 네. 프로그래밍 그렇죠. 된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뭐 도로에 동물이 있고 도보에 사람이 있다. 근데 핸들을 꺾으면은 이제 도보에 네. 사람을 치고 그대로 가면 동물을 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동물을 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또 이걸 판단할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두 개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윤리적인 판단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것도 거의 보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라리 유명한 자동차 업체죠. 그렇죠. 네. 자율주행은 뭐 크게 쓸모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뭐냐면 운전하는 재미를 뺏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운전 재미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네.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특히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운전하는 재미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뭐 자동차, 이런 고급 자동차는 더더욱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보는 건 지금까지 있었던 실증에 의해서 보면 일반 차량보다 사고율은 확실히 낮았어요. 네. 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게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고 그리고 그나마 났던 사고도 자율주행차 잘못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잘못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전만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 안에서 잠을 자도 되고 업무를 봐도 돼요. 네. 그럼 이런 시간적인 효율들도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시대는 어쨌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기술 실증 계속해서 이제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구축표에서 좀 확대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 지금은 사람이 운전하기에 좋은 인프라지 자율주행 차가 운전하기 좋은 인프라는 아니죠. 뭐 신호등이라든지 뭐 위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눈높이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로 인프라를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문제로는 그 법적 그 보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사고 났을 때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아니면 자율주행차에 사람이 타 있을 때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제조사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냐? 몇 대 몇의 잘못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아직은 하나도 입법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다수의 운행을 통한 레퍼런스 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에 뭐 어떤 차량이 있건 관계없이 이제 일정한 주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네. 상용화는 엄청나게 멀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보고자 하는 건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고 그렇죠. 선반영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관련 소식 좀 나오면서 대생 엘텍 같은 경우에는 소식 나올 때는 한 20%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좀 상승폭이
상황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이밍에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이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전량을 매수한다 이런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네. 적어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관련주로는 제가 두 종목 대형주와 중소형주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네. 먼저 대형주 중에서는 만도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적용한 고성능 자율주행 제어기를 출시했고 2024년 내후년까지 2단계, 3단계, 4단계 자율주행에 모두 적용 가능한 제어기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자율주행 로봇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골리라는 로봇이 있는 게 이게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배송에도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는 모트렉스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 나올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약간 이제 단타성으로도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유리에 차량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에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올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